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아마 대만이 중국 의사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냥 대만을 먹어야겠다.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그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침공하게 되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대만 참모총장이 저펜타임스에 여러분들 인터뷰한 내용이 그 조선일보의 윤용훈 군사 전문 기자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발췌해 가지고 옮겨놨네요. 얼마 전까지 대만 참모총장을 지냈던 리시밍 전 대만 참모총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여러분들 대만 상황을 잘 이야기를 했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만이 중국 침략을 물리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대부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만도 친중과 여러분들 반중 사이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할 거고 대만이 침략당하면 뭐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다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청나라가 여러분들 침략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우리도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막 다툴던 거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세가 만일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 그 특징 어디 두게 어디 버리겠습니까? 죽도록 내부적으로 싸우겠죠. 막. 싸워야 된다는 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파하고 싸우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전 대만 참모총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대만 전 참모총장, 대만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만을 그냥 침공해가지고 중국을 단일 국가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대만을 침략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만 총장과의 인터뷰 저펜타임스에서 했습니다. 전직 대만 참모총장이자 퇴역한 해군대장인 리시밍. 제가 이런 대만을 왜 소개하느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가 뭐 온 전신에 다 나사가 빠졌는데 군만 나사가 안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뭐죠 뭐 한국이 뭐죠 방산업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거죠. 먼저 대만인들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친중 정치인들과 반중 정치인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뭐죠? 친중과 친북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갈등이 이런 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하겠죠, 뭐. 옛날에 다 봤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투 의지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싸우려는 의지, 지키려는 의지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신식 비행기는 구입할 수가 있지만 이 의지는 파는 데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 자기 재산을 지켜야겠다. 자유자유를 지켜야겠다. 이런 부분을 맨 먼저 이름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만 전 참모총장이. 대만인들이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 대만이 우크라이나 수준의 단결을 이룰 수 있다면 대만의 중국 억지력과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없지 않습니까? 대만도 그렇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만 전 참모총장의 이야기지만 그냥 제가 이것을 내용을 뽑아서 소개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기사가 난 전 세계 여러분들 킥복싱 챔피언이었던 양반이 예, 러시아 침공 첫날 나라를 짓기 위해서 출정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뭐 서방 대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그런 분들도 그런 분 논리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것까지 뭐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양극화가 아니고 무슨 다극화가 되기 때문에 대리전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무슨 내가 논쟁할 의지는 없고 국민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런 건장한 분이었는데 뭐 한 29일 정도 3월 29일 정도 아마 사망을 했는 모양입니다. 저편 타임스는 대만 해군에 40년 이상 복무하고 2017년부터 2019년 대만 참모총장을 지낸 퇴역한 그 최근이죠. 그지? 전직 대만 해군 대장 리시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짧게 대답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군의 공격 능력이 증가하고 현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육해 공군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인민군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의 군사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중국과의 전면 충돌에서 대만은 거의 성산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무기 획득 유행뿐만 아니고 훈련 방법, 작전 개념 등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만군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다음 여름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대만도 국방비를 많이 늘렸는데 예산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잘 제대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마지막 이 대목이 아주 필요합니다. 국방 예산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만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뭐 한국도 훨씬 심각할 겁니다. 그냥 인건비 다 지출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뭐 헤게모니는 다 주도권은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제재 같은 걸 무릅쓰고서라도 밀어붙이겠다. 여기 나오네요.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중국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분은 제가 보기엔 중국 지도자들이 신속한 승리를 거둘 자신이 없다면은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경을 감행하더라도 하는 긴급한 중국 내부적 요인이 없다면 큰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인 거죠. 그러나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대만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뭐 다 결정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